새로미가 아까 우리가 몰래 뭐 하나 들어가 봤는데 모니터에 띄어져 있던 거 성급히 내리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단어를 몇 개를 봤어요. 뭐였죠? 나도 몇개 봤어. 남자, 성기. 남자, 성기, 섹스. 막 이런 거가 정력, 있어서 뭐 정력이라서 바로 내렸습니다, 창을. 갑자기 순식간에. 아니,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남자들은 왜 그렇게 신체적 언어, 은어?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손가락 동작 하면은 그게 다뭐 성적인 연관된 거고 그래가지고 박세롬이가요. 내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OK를 하잖아요. OK에서 이 손가락 검지와 엄지를 맞다 왔는데 세롬이가 저번 주쯤에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근데 남자애가 OK 그 있죠? 왜 손가락 검지, 엄지와 검지와 검지로 엄지를 뭉태기 쳐가지고 돈 달라는 표시 있잖아요. 그쵸. 달러 부처님이 하는 거 있잖아. 원 달러 원 달러 이거를 했는데 세롬이가 거기다가 자기 손가락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마치 귀여운 장난인 것 마냥 그렇지 애기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지 근데 남자애가 예 눈이 희둥그레져서 갑자기 쫄아가지고 이게 뭘까 하다가 박세롬이가 화장실을 가니까 쫄쫄쫄쫄 따라갔다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이런 박세롬이가 아니야. 그렇지. 아까 저희 둘이서 박세롬이랑 회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박세롬이가 두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서 이렇게 아부할 때 쓴다는 그거 있죠. 근데 아부는 손만 비비는 건데 소리를 내더라고 이걸로. 아니 이게 떨림이 잘 되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뽁뽁뽁뽁 소리 내면서 우리 할까요? 라는 말을 아니야 몰라.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분석을 한번 요구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텅 빈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새롬이 아무튼 남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서 예, 동그랗게 구멍을 만들 때 거기다 집어넣는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큰일 나요. 아 진짜? 비단 손가락뿐이 아니라 모든 혀는? 혀는? 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X같은 녹음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본격 재능 낭비, 채식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오늘도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병신년만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오늘도 식지 않는 병신력으로 달립니다. 껄림하고 저희가 영상 통화 몇 번 했는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격 이혼 방송 원하고 굉장히 계신 아쉽죠. 자기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더 잘 돼. 더 잘 돼. 나오고 나니까 더 잘 돼. 막 광고 막 붙어. 순위 팍팍 오르고. 네. 돈도 많이 벌어.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뭐 명함이라도 하나 끼워 넣으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뭐 그간 정이 있으니까 뭐 안 들어드리긴 그렇고 우리 이름을 언급해드리겠다. 이름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 안 바꾸고요. 이혼 방송 한 10분짜리 준비하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중간에 뭐 이제 전파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끊어버리면 되잖아. 아 그럼 되죠. 10분짜리 예. 녹음하고 2분 내보내고. 두 번 죽이네요. 아니면 10분 동안 얘기를 털게 혼자 막 외로운 얘기를 막 털어 뭐 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16배속으로 여기까지 딱 하는 거 괜찮잖아. 노래랑 똑같이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는 거 괜찮아요. 그쪽봐요. 아무튼 가옥걸을 외롭게 지키고 근데 저희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가옥걸을 지키고 있는 병신 3인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신력 클래스가 거의 천하장사급 병신 헤라클레스 헤라클리토리스 빡가능 나와있습니다. 오늘 저 과략금 풀었습니다. 양치도 3일간 안 했어요. 씨발 똥내. 지금 방구도 2박 3일째 참고 있어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온몸에 액체를 푹 삭혀놨습니다. 아래는 똥을 찌리고 위로는 구강결석을 찌리고 세계 최초로 아가리로 배설하는 인간. 여러분들은 신개념 배설 라이브쇼 가업거래 초대하겠습니다. 아야. 하지마. 아무튼 다음 여신의 병신 혹은 병신의 여신 헤라. 빨리 해라. 어서 해라. 많이 해라.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루에 4시간씩만 잤어요. 우리 전 각하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맨몸에서 대기업 사장까지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셔서 한 나라를 읽어내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4시간만 잤습니다. 3대 욕구. 네.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뭐 식욕, 배출욕, 수면욕. 하나하나 주옥같이 제가 강렬하긴 한데 그중에서도 저는 수면욕이 제일 세거든요. 수면 위드맨.
수면 욕이라는 건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 예, 같이 자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애가 하루에 4시간씩만 야, 자니까 4시간이면 엄청 잘하는 거죠. 릴레이 그것도 뭐 라바가 그럼 죽어요. 어쨌든 다른 욕구가 없어져요. 누가 와가지고 너 브래드 피트랑 잘래? 아니면 브래드 피트 이게 신기념 영국 발음인가? 브래드 피트? 아니면 영국 발음 브래드 피트? 필리핀 발음 아니에요? 필리핀 발음? 아 죽일 거야 진짜. 그래서 그냥 찾을래 하면은 그냥 전 쳐 자는 걸 택하겠어요. 아 근데 브래드 피트가 아마 너랑 안 잘 거예요. 아우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합니다. 아 어쨌든 4시간 네. 수면 요법이 이렇게 사람을 무욕하게 만들어요. 아.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엠비가카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욕심을 쳐부리시니 말이에요. 아 우리 엠비가카는 네. 어, 무용 무심해 이것만 있어요. 이거. 그렇죠. 금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돼요. 달러 모양의 손에다가. 네, 어쨌든 무용무심의 박세롬이 인사드립니다. 아, 박세롬이가 욕망을 잊어버렸어요. 네, 예. 욕망이 없어요. 박세롬이 양이 욕망을 잊어버릴 때 얼굴도 이뻐집니다. 아, 네. 욕망을 가득 채울 때는 얼굴이 좀 약간 미워질 때가 가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욕망을 안 채워야 돼요. 지금까지 박세롬이 얼굴을 보고 미워했던 적이 있었단 얘기인가요? 아니, 없었죠. 항상 가득한 욕망 속에서.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 말에 지가 꼰다. 나도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박적박이라고. 예. 박 여정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적박. 박적박은 뭐야? 그러니까 박 모 씨의 말은 예. 박 모 씨의 말로 반박이 가능하다. 아. 아, 아 그게 빡가는 아, 그게 빡가는 빡적박 아니야. 빡적박. 빡적박? 어, 빡적박. 빡가능의 말은 빡가능의 말로 개소리인 걸 입증할 수 있다. 예, 예 맞아요. 아, 좋아, 좋은데? 이런 것도 빡가능이 적당히 해. 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지금 멘트 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아니, 적당히 좀 해라. 아, 이런 빈 공간 안 채워도 돼요. 여러분 저 아니에요. 너야 이 새끼야 뭘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아, 나 무의식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 전두엽의 통치를 벗어났어요. 빡가능이 오늘 첫 번째 배설을 했는데 우리 방송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차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그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으르락 이러면 아, 여러분 제 멘트 들으실 때는 베이스를 좀 크게 해주세요. 아, 그 지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음 강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빡가는 여기다 뭐라고 써놨는데 뭐, 소설 속에 숨겨진 진실 찾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이거 빡가는 거 썼어. 박세롬이 소개하는데 15분이 예, 지났습니다. 20분 지났어요. 아무튼 박세롬이 나와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옥걸의 소년가자 머리는 크지만 버르장 머리는 거의 없는 남자 거의 없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슬림 시크릿이 광고가 끝난 이제 완판이 돼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알렉스를 다시 밀고 있습니다. 예. 바이로메드 진짜 의리가 넘치는 기업이다. 예. 아, 너무 좋다. 슬림 시크릿 완판되고 사실 쌩까도 돼요. 사실 우리한테 광고한다고 뭐 그렇게 예.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돈이 없더라고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쌩까도 되는데 알렉스로 바꿔서 또 광고 연장해 줬습니다. 아, 진짜 훌륭하다. 저희 또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예. 깬값이라도 해라. 예. 들어가면 그 뭐야 그 감옥에 넣어주는 돈 뭐라 예. 그래? 그거라도 해라. 예. 보상비. 아무도 몰라. 감옥에 안 가봐서 몰라. 아무튼 그거라도 해라라고 지금 광고를 계속 넣어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죽을 때까지 알렉스 빠는 걸로 예. 이 은공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렉스를 축하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렉스 광고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조카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가지고 알렉스 먹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게 너무 뻥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걔 윗도리를 벗겨보면 예. 개새끼야. 아니 나는 진짜 빡가능이 좀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아, 예 진행하세요. 걔가 윗도리를 벗겨보면 등 쪽에 예. 빨갛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게 진짜 많았어요. 아우, 예. 그 진짜 가려 미쳐 막 애가 예, 예, 예. 애기 어떡해. 애가 가려운데 못 긁으니까 성깔이 더러워지더라고. 엄마한테 막 승질 부려. 아유, 속상하니까 미치거든. 예. 근데 지금 알렉스 먹은 지 4개월 됐어요. 예. 제가 억지 가서 한번 벗겨봤거든요. 예. 아 조카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한번 눈 휘번다. 벗겨봤는데 다 없어졌어. 진짜 농담 아니고 다 없어졌어. 진짜요? 다 없어졌어. 그래서 요즘에 애가 긁을 일이 없으니까 애가 예. 성격도 순해지고 온순해지고 요즘에 그래서 뜨개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잡시는구만. 취미로 남자애가 축구도 안 하고 나비 효과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아 그래갖고 우리 누나가 야 진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 왜? 아니 그동안 피부과 뭐 한약방 이런 데다 모아 바친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으로 진짜 네. 알렉스를 사 먹었으면 알렉스 사다 먹었으면은 네. 남는 거 아껴갖고 내가 맞아 우리 누나 백이라도 하나 샀을 거 아니야. 예. 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딥니까? 그렇죠. 네. 아이에게 면역 과민성 질환이 있다면 네. 알렉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네. 피부과 한번 가면 돈 얼마나 깨지는지 아시죠? 그렇죠. 한번 가면 기본이 5만 원인데. 장난 아니에요. 피부과 가가지고 의사 얼굴 한번 보고 간호사 연락처 한번 따고 그리고 약 타오면은 주사 받고 약처방까지 받는 돈 수십 개 져요. 근데 그 업다님이 옛날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주사 맞을 때 바지 내려주자면 홀라당 다 내린다고. 그리고 앞으로 서서 이렇게 해요 라면서 앞을 보여주고 뒤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그냥 돌아서지 않는다. 바지를 내린 손을 올려서 엉덩이를 벌린 다음에 아무튼 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알렉스 사실 땐 잊지 말고 어디서 듣고 샀다? 가업거래에서 듣고 샀다. 어디다 적는다? 배송 메시지, 구매 메시지란에 적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인프라치아. 아~ 저번 주에 파인프라치아 난리났습니다. 예. 아 씨발, 아니 왜 우리 말을 믿어? 예. 아니 우리가 무슨 한국 치과 연합도 아니고 치약 제조업체 길드장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빡가능이 말한 걸 믿으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불소가 안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불소가 안 들어 있으면 치약이 아니죠, 그거는. 네. 그렇나요? 불소가 안 들어있으면 식품이죠. 그런데 파인프라 치약은 당연히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광고 믿지 마세요. 한 10%만 믿으세요. 그래서 책임감 없어. 파인프라 치약 담당자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도대체 예.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길래 항의 전화가 소비자가 오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오냐. 맞아. 그래서 제가 파인프라 치약의 주요 성분 알려드립니다. 이산화 규소, 디소르비토렉, 은박, 덴탈 타입 실리카, 감초 추출물, 글리세린, 자일리톨, 키토산, 엘멘톨, 박하유, 정제수,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불소. 예.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 없으면은 양치질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인프라 치약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예. 저희 광고 대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새롬이 키스 한번 할까? 오빠 아가리 똥내 쩔어. 과장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 귀 좀 내주세요. 그래. 오이 씨발! 야! 왜요 과장님? 아니 씨발 너 무슨 입에다 어육장 담그냐? 예? 아니 왜 우리 강아지 똥꼬막 냄새가 네 입에서 나? 파인프라 치약을 쓰신다면 이런 비극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전국 치과 위생 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전치 2주에서 선정한 올해의 이노베이션 파인프라 치약. 드라큘라 맥작도 식후 애용하는 파인프라 치약.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저같이 기술을 부르는 남자. 여러분 치약을 짜세요. 이렇게 쫙 쫙 쫙 기가 막힌 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제가 기가 막힌다. 세계 어디야 말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광고해드립니다. 광고 효과가 어떤지는 뭐 저희 책임 안 지고요. 저희 가업걸은 각종 면역 과민성 질환에 물신양면 큰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식품 알렉스 그리고 특허받은 두 개의 성분으로 당신의 입안을 봄이 오는 숲속처럼 바꿔주는 파인프라치약 콩알만큼만 짜내서 닦아도 이빨이 뱀파이어처럼 튼튼해지는 파인프라치약과 함께합니다. 구매하실 땐 잊지 마시고 가업걸 듣고 구매합니다라고 배송 메시지, 주문 메시지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무슨 오줌을 2초 싸고 와요? 존나 빨리 쌌지. 손도 안 씻고 왔죠. 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와. 아 진짜. 물티슈로 닦았어. 아 지금 와서 안 닦았잖아요. 아니 진짜 소변을 누기 전에 닦고. 2주의 뒤치기.
예, 아, 이주 뒤치기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조만간에 특별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뒤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어폰하고 노후 보내드릴 분만 발표할게요. 지금 이어폰 보내드릴 분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역시 3주 전에 그 슬림 시크릿 구매하신 쿠레레오님이라고 계십니다. 쿠레레오. 이분이 제가 하도 떠들어대니까 영업당했다면서 슬림 시크릿 구매하셨거든요. 이분 이어폰 보내드리고 재즈캣님 역시 슬림 시크릿 구매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쿠레레오님하고 재즈캣님은 저희 클럽 게시판에 나타샤 1에게 쪽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가씨님 있죠? 네. 아, 이분 엄청 많이 사셨어요. 슬림 시크릿 엄청 많이 사시고 재벌 딸이잖아요. 슬림 시크릿 없으니까 또 알렉스도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알렉스 드시나요? 그 안 드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드셔보세요. 건강하신 분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게. 시야가 좋아지시겠죠? 아, 뭐 눈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귀도 좋아지고 코도 좋아지고 비염 사라지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민해지면 안 되는데 좋은 거 아니야? 좋죠. 힘들 수도 있어요. 저같이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너는 족끝의 감각만 좋네. 너무 예민해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보통 이렇게 남자가 뭔 일을 할 때 바지 속에 손 집어넣고 있잖아요. 빡가는 그럴 때마다 꼴려가지고 돌아버려요. 손김만 닿으면 꼴려가지고 그때마다 친다고. 저는 그래서 소변 넣을 때도 손을 안 만져요. 바지만 넣고 홀로덩 허리를 튕긴 다음에 앞에다가 바로 관역을 조절한 다음에 쌉니다. 손 닿으면 그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막 질질 빡가능이 손으로 안 하고 발로 이렇게 조준을 해서 발사하죠. 그래서 빡가능 발냄새가 족같은 거야. 맨날 양말 말린다고 맨날 묻어가지고 개새끼가. 아무튼 아가씨님한테는 저희가 이어폰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노후 보내드릴 거고요. 노후 지금 있어요? 노후 있죠. 여기까지만 노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한 분 더 안 보내줘요? 한 분 더 보내드려야 되는데 엔젤3라는 분 계세요. 이분 슬림 시크릿 구매하신 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노후 먼저 보내드릴게요. 예. 이분 클럽에 계신 분이니까 나타샤 1에게 쪽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주는 여기까지만 가고 바로 2주에 훈시가 없어졌잖아요. 예, 훈시 없어서 새 코너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껄림이 진행하는 게 답답해서 각하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잔재. 각하가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올해 각하의 2주의 창조경제로 창조경제. 넘어가겠습니다. 슝! 네, 가옥걸의 새로운 시리즈 2주의 창조경제. 저희가 죽어가는 내수시장, 요즘에 이 내수시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심각하죠. 지금 막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다 죽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살려야 됩니다. 예, 인공호흡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국가산업을 발굴하는 자리, 저희 각하의 평생의 수건이죠. 이 각하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한바탕 되겠습니다. 각하께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이 각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국가 경영에 참여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각하가 입장하십니다. 일동 세워줏! 받들어 촛! 안녕하십니까, 카카입니다. 허구한 날 이거 잘해라 저거 잘해라 말해봤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카카.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큰일이에요. 그나마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버티는 거지.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절단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카카. 맞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우유. 지금 뭐 우유가 남아 돌아서 막 버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 우유 한 잔씩 먹고 그 힘든 노동을 다 견뎌낸 거 아닌가요? 몸에 좋은 우유가 지금 왜 이따위 취급을 받는 겁니까? 카카, 그 우유가 그렇게 꼭 몸에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거 다치세요. 좋든 안 좋든 일단 쭉쭉 짜놨으니 다 팔려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우유만 처먹을 게 아니라 커피에도 넣어 먹고 생크림도 만들어서 몸에도 발라먹고 생크림 입에 잔뜩 물고 아카펠라치오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권장하고 아카펠라치오 몸에 좋다고 방송에서 빵빵 때려서라도 다 팔아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유가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카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만 우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터당 그 1099원이라서 그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보다 가격이 높아요. 그 미국 께서는 지금 우유 가격이 우리나라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유가 안 팔리면 그냥 우유값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소를 키우는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우유 업체하고 미리 정해놓은 양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쿼터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매년 똑같은 양을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유 유통업체들은 원유 가격 연동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 우유가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간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 가격은 비싸져서 적게 팔리고 하지만 원유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물가가 따라서 우유 가격은 또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각하. 그러니까 그
쿼터하고 진동제? 아니요, 좀 네 진동 네. 그게 문제란 말인가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놈들을 몽땅 때려 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때려 접어요. 청춘을 접으니까 때려 잡으면 되잖아요. 각각 그게 아니고요. 시끄러워요. 아, 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아, 나도 모르겠어. 내가 무려 5개 국어를 하는데 말이야. 아, 예. 다 됐고 지금 이 남아도는 우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들 해보세요. 네, 각각.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제1의 우유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무려 18년간 소 전만을 전문적으로 애무해 오신 소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슬슬 애무를 하면 소가 막 극도의 쾌락 속에서 분수처럼 젖을 분출하게 된다는 전설의 낙농업자 젖빨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소에서 젖을 다 빨아제끼는 1톤의 위장 젖빨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분이 그렇게 잘 빠나요? 네, 잘 빱니다. 그럼 오늘 혓바닥 2미터입니다. 네, 각각 진정한 혓바닥에 돌기도 나 있습니다. 돌기도요? 각하, 저 새끼 사기꾼입니다. 그래요. 이 네. 망해가는 낙농업 어떻게 살릴 건지 한번 좋은 의견 말씀해 보시라고 하세요. 각하, 이 몰락한 낙농업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해결책을 완성해 왔습니다. 오. 대한민국 팔도 어디서나 젖이 흐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난아기처럼 젖을 먹는 낙농 소비 1위국, 낙농 수출 산업 1위에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완벽한 방법, 젖과 꿀이 위장에 흐르는 갓난이의 땅, 창조경제 성공사례 1호, 젖조경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젖조경제는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소젖, 이거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양인은 유당 분해 효소가 서양인에 비해서 적게 나옵니다. 많은 양의 유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가게 돼요. 대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유산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장 운동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복부 백만이 발생하고 설사를 내뿜고 방구를 사시사철 분출합니다. 이것을 유당 불내증이라 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시아인에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우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농산물은 신터불이, 사람 몸에는 사람의 우유가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사람 우유요? 얘기 들어보세요. 아, 예, 예. 성급하게 막 질문하지 마세요. 브리핑 중이지 않습니까, 각하한테? 아, 네네, 계속하세요. 송아지에게 완벽한 식품인 우유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처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으로 환경오염시키는 소똥이나 창조하면서 말이야. 나라 경제와 사람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 포유류는 모두 200여 종. 그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맞는 것은 바로 사람 젖입니다. 사람 젖이에요. 우리는 안전하고 저렴하고 생태적인 인유시장을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 인유시장? 새로운 시장경제 창조구만요. 시장이에요. 이게 창조경제입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모유를 수유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위험하죠. 이건 역시 창조경제의 위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팔팔하고 신체 칼슘 함유량이 최고이고 신체 단백질 함유량도 최고인 복부 지방량이 가장 적은 종자. 아, 그런 종자가 바로 있어요. 바로 청년 군인들에게 모유를 수유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야, 이 개새. 아니, 남자잖아. 얘기 들어보세요. 군에 입대하면 이 담배 안 피고 술을 적게 마시는 군인들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이 뽀글이 라면만 존나 처먹이게 하는 거예요. 이 뽀글이 라면에 환경 호르몬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환경 호르몬 숟가락 확 타가지고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 번 먹다 보면 네. 한 50일 지나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 신체에서 에스트로겐이네? 이러면서 여자처럼 젖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런 부풀어온 장병들, 우유가 꽉 찬 장병들을 우유에 의자에 묶어놓고 딸다리를 치지 못하게 막아놉니다.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몸에 농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나오느냐? 자연적으로 진한 진국 모유가 나옵니다. 끈적끈적하게. 또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인유실명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 우유가 누구한테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질 좋고 맛 좋은 모유를 수유한 군인에게 보상휴가를 내주는 거예요. 사단별로 인유 특전제를 선발해서 전국 부대를 순회하면서 수유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젖을 짜게 만드는 겁니다. 군인들을 착출해서 걔네들한테 착유를 하는 겁니다. 뽀글이를 존나 처먹인다. 존나 처먹이게 해서 젖이 이 발정나게 한 다음에 우유가 나오게 하는 거죠. 아,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겠어요. 아,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것 중에 군부대에다가 편의점을 설치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대전 음식이 뭡니까?
바로 환경 호르몬에 떡칠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먹어서 젖이 부러운 군인들은 전부 의자에 묶어놓고 그 만화 비안도 아세요. 매드맥스처럼. 매트릭스 아세요? 매드맥스처럼 묶어놓고 젖을 짜는 겁니다. 또 이뇨 실명제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수유 장병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아줌마. 차양현 일병 우유 있어요? 아이고 차양현 일병 그 인기 좋아하고 다 나갔어. 예? 아 대신에 그 저 빡가는 병장 1리터 있어. 이거 사 마셔. 이거 싸싸 싸. 아씨 그거 비려서 안 사요. 아 저번에 우유에서 꼬부랑 털 나왔어요. 아, 안 사.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또 이것을 그냥 모유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모유 시장을 지금의 경제 정책에 맞게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현역 입대에서 제외되는 공익근무 요원. 요즘에 그 헬스하는 사람 선수들이 120kg 찌어가지고 막 면제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면제시키지 말고 120kg 이상 되는 사람들은 착수를 해서 고지방 우유로 판매하는 겁니다. 아, 지방 함유량이 예, 높은 걸로. 높잖아요. 신세계 회장님. 맞아요. 또 저체중으로 면제받는 장병들 면제시키지 말고 고칼슘 우유로 판매합니다. 야 이러면 우리 저 이회창 후보가 떨어져 나갈 일도 없었네. 되잖아요. 또 일부 장병에게 이 녹용이나 홍삼이나 버섯이나 이런 거 먹여서 의학적 효능을 첨가하는 우유로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겁니다. 오호. 해병대에서는 이 모유 특공대를 창설해서 바다에서 개불과 미더덕만 먹게 해서 해물맛 우유라면 이런 걸 개발해서 또 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요. 시장에 다각화. 예, 이렇게 되면 낙후된 낙농업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꼼수 부리는 놈들 그냥 앉아서 점만 쭉쭉 짜이며 휴가 보내주고 우유 수익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 이 땡보직 이 얼마나 큰 동기유인이 됩니까? 또 만약에 전쟁이 나서 군수품 지원이 후방에서 끊겼다 이 모유수를 훈련받은 병사들은 그냥 보급품도 없는데 앞쪽 오리를 풀고 그 전우들끼리 서로의 풍만하게 차오른 젖을 빨면서 한 100일간 생존했다. 자급자족도. 예, 이런 거 갖다 국방에 딱 실어서 홍보해주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 올라갑니다. 군수품 지원 끊겨 서로의 모유를 짜주며 120일 생존. 대한민국 군인의 번식력 놀라워. 이런 해외 외신들의 이런 기사들이 막 놀랍게도 올라가면서 한국의 국위선양이 가능한 정말 겁니다. 정말 볼만하겠네요. 또 전 세계의 특수부대에서 생존을 할 때 이 정글에서 아나콘다 구워 먹고 반딧불로 콩 볶아 먹고 생존하다가 이 기생충 감염되고 막 병 걸리고 HP 깎이고 죽어나갈 때 우리 장병들 특공대들 예? 훈련 전 일주일간 단백질 누출 금지 시키고 금달하고 당분 누출 금지 수유 금지로 평균 15일 무식으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훈련 교본 팔아서 돈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창조 경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야 그러면은 특수부대에서 생존 훈련할 때 이제 두 분이 군인이라 치면은 서로 그렇죠. 이렇게 서로의 젖을 물려주면서 뱀 같은 거 잡아먹지 않고 김해병 나의 모를 짜먹어.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 서로 짜먹으면 젖 크로스네요. 저 헛소리 하는 새끼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이 새끼 일로 와. 왜 그러세요? 저런 개헛소리 듣느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좀 제대로 된 의견 없어요? 카카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어보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카카 다른 나라는 보통 고지방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쌉니다. 예. 왜냐 우유에서 지방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버터를 만들거나 다른 유제품을 만들죠. 네, 다른 분리해서 유제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빼낸 우유는 더 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지방 우유가 더 비쌉니다. 마케팅을 하죠. 공정을 한 번 더 고쳤으니까. 그래서 이 우유는 건강에 좋다.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래서 비싸다. 근데 사실 저지방 우유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맛 존나 없어요. 존나 없어요. 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 걱정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들 또 여기 홀랑속아요. 또 비싼 값 내고 사 먹는단 그렇지, 말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창조경제? 발상의 전환, 진정한 창조경제인 겁니다. 남들이 가격 내릴 때 우리는 발상을 올려? 전환해서 오히려 올리는 프리미엄 붙이는 거야. 처음 올려버리는 거죠. 저지방이지 않냐. 새로운 이익을 창출해낸 겁니다. 예. 우유 회사들 대단하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유 비린내 때문에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칼슘 빼고 단백질 빼고 뒤로 먹는 우유를 개발하는 겁니다. 뒤로 먹는 우유면 뒤로 먹는 반장약으로 호수 삽입하는 건가요? 이미 일본에서 이 뒤로 먹는 우유를 개발해서 이 예. AV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장르도 있어요. 센조이라고. 뒤로 먹는 우유가 점성이 좀 세지 않나요? 그래서 칼슘 단백질 다 빼버리는 거죠. 단백질 많던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이 우유 뒤로 먹는 장르
이 예. 일본 AV에서는 굉장히 이 핫합니까? 핫합니다. 예. 이 장르 이름 뭐라고요? 센조이. 센조이요? 센조이. 내 머릿속에 시투조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 이름 뭘까요? 센조이라고 예. 있어요. 야동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센조이를 하려면 이게 입으로 먹는 것처럼 벌컥벌컥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우유의 맛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벌컥벌컥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똥꼬를 이렇게 입처럼 벌컥벌컥 할 수가 없잖아요. 이빨이 없잖아요. 그렇죠. 혓바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사기 삽입 도포용 센조이 주사기. 또 이 링겔을 꽂아서 이게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늘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사기 바늘을 빼면 나와 있는 플라스틱 동구나 원형 그 간이 플라스틱 앞에다가 고무 같은 걸 붙여가지고 고무. 이렇게 뽁뽁뽁뽁뽁 이게 뽁뽁뽁뽁하면은 우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넣다가 우유가 갑자기 팍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안에서. 예. 시오키처럼 이렇게 막 부스처럼 터져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유가. 그러면 안 되니까 요 뚜껑을 막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삽입 후에 후장을 꽉 막아놓는 뚜껑 막에. 코르크인가요? 그렇죠. 단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센조이가 용이하도록 그 입구를 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그 윤활제. 윤활제 이 삽입용 록션 패키지로 이런 패키지 센조이 패키지가 졸라 많습니다. 이런 게 이미 경제의 한 창조 경제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센조이 하면서 모자란 칼슘과 단백질은 앞에서 빼는 거 캡슐로 만들어서 같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름답네. 기린내 안 나요. 이게 전 세계 한 번도 이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었죠? 없어요. 한국 최초요. 그럼요. 창조 경제예요. 앞으로 안 먹으니까 이빨 썩을 일도 없어요. 입에서 우유 비린내 날 일도 없고 장으로 바로 흡수되니까 내장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좋겠다. 여기서 또 가지를 쳐서 센조이 먹방, 센조이 경연대회, 꿀꺽꿀꺽 정치인 연예인들 불러서 센조이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각하부터 시범을 한번 보이셔서 공영 방송에 여보세요. 닥치세요. 내가 이런 병신들을 믿고 뭘 하겠나요 정말. 어디서 이런 것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다 꺼져요. 내가 정말 속 터져서 정말. 각하 근데 센조이는 몸에 좋은 거. 나 어제 사는 거예요. 2주의 각하 회의 이상입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